한 주간 회자된 화제의 말,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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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그중 최고의 말을 뽑는 시간, 상근 장원 급제 시간입니다. 미디어 전문 정상근 기자, 비유의 달인 MC 장원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도 네. 이게 쏟아졌습니다. 쏟아졌습니다. 네. 쏟아졌습니다. 정말 네, 네. 많은 말들이 쏟아졌고 이래서 아, 이 새해까지 이 후보를 뽑는데 아, 제작진에서 굉장히 네. 고통스러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후보부터 보겠습니다. 그냥 중국이 매달 모두 가져가라고 하자. 임병선 기자가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신문 임병선 기자가 작성했던 기사의 제목이자 네. 본문입니다. 네. 내용 네. 끝입니다. 네. 소위 눈 뜨고 코 베이징 올림픽 편파 판정만큼이나 이슈가 됐던 기사죠. 저도 그 기사 보고 정말 네. 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처음에는. 네. 예, 좀 소개 좀 해 주시죠. 정 기자님이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지난 7일이었죠. 이 베이징 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경기에서 이 황대현 이준서 선수가 이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실격 처리가 된 바 있습니다. 아, 정말 많은 분들이 분노를 네. 하셨는데 그런데 이 서울신문 온라인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 중국 그냥 중국이 메달 모두 가져가라고 하자. 그냥 중국이 메달 모두 가져가라고 하자. 이게 제목입니다. 네. 제목을 클릭을 하면은 그냥 중국이 메달 모두 가져가라고 하자라는 문장이 계속 이어지는 반복이 되는 네, 그런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서울신문 임병선 기자가 작성을 했는데요. 그래도 기사 중반부에 보면은 이 황대현 선수 그리고 이준서 선수가 쇼트트랙 남자 1000m에서 석연치 않은 판정에 희생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국 선수 셋이 이 편파 판정에 힘입어 결승에 올라갔는데 깔끔히 무시해버리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 문장도 심판은 대놓고 중국 선수들 결승 올리느라 여념이 없고 이런 대회 이런 레이스 메달은 없는 셈 치자. 이 중국 선수들 메달 따도 알리지도 말자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커뮤니티에서 본인들끼리 기자들끼리 결의하는 건가? 그러니까요.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예. 전 처음에 기사 보고 제가 이제 포털에 들어온 게 아니라 제 SNS를 킨 줄 알았어요. 예. 누가 SNS에 올린 글인 줄 알았는데 네. 그 기사였습니다. 근데 이게 20여 분 정도 노출됐다가 바로 내려가기는 했습니다. 이 네. 근데 짧은 시간 노출됐는데도 반응은 엄청났어요. 공감 표시가 3천여 개가 달렸고요. 그리고 댓글도 엄청나게 많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국민들이 중국 베이징 올림픽, 동계 올림픽의 이 편파 판정에 분노하고 있다. 좀 그게 좀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이분 경위서 안 쓰게 해주세요. 네. 네,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네. 이 기자의 안위를 걱정하는데. 네. 아니, 근데 같은 기자로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네. 저는 경위서를 써야 되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아.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이 좀 발생을 종종 하죠. 아, 가끔. 예, 예, 맞아요. 네. 있었어요. 얼마 전에 이 조선일보에서도 이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사파를 좀 네. 적절치 않은 곳에 사용을 해서 굉장히 논란이 맞아요. 됐었는데 예, 예. 그때 조선일보에서도 이제 해명을 했던 게 데스크에서 몰랐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게이트키핑이 안 됐다라는 네. 거였는데 이거 기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를 올렸는데 게이트키핑이 안 된 것으로 보이고 사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게 대부분의 우리나라 언론사 뭐 특히 이제 특히 일간지에서는요. 네. 기자들이 기사를 쓰면은 온라인에 본인이 송고를 하고 노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논란이 됐었거든요. 네. 논란이 되다 보니까 뭐 이른바 이제 게이트키핑 없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됐고 그래서 항상 그 비판을 많이 받아왔었죠. 네. 이 사고 이후에 서울신문이 출고 원칙 변경했다고요. 네, 출고 원칙 변경했습니다. 온라인 기사 출고 원칙을 변경한다는 공지를 냈고요. 디지털 미디어 센터에서 나오는 그 속보성 기사가 아니라면 기자 임의로 기사를 노출할 수 없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참 진짜 이렇게 데스킹이 안 된 채로 기사가 노출되면 안 된다. 네. 아, 이런 건 개인의 일기장에 써야 된다라고 머리로는 생각이 되는데 네. 마음으로는 진짜 응원을 하기도 합니다. 네, 솔직히 이 임병선 기자의 이 기사가 굉장히 뭐라고 카타르시스를 좀 주긴 줬죠. 네. 아니, 나름 고참 기자라고 하시던데. 네. 부국장님이시라고. 부국장님이세요? 네. 적지 않은 위치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어쨌든 기사를 이렇게 네. 그 비판을 하고 싶으면은 네. 이렇게. 좀 기사 형식을 갖춰서 좀 정제된 언어로 좀 비판을 하는 게 훨씬 더 보기 좋지 않았을까. 역시 네. 또 미디어 전문 기자라서. 네. 뭐 그렇게 뭐 생각하실 수 있는데 독자로서는 약간 볼 때 시원한 마음이 솔직히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는 내용이었으니까 괜찮은데 혹시라도 이제 다른 내용이거나 국민들이 좀 불편한 내용이었으면 오히려 큰 문제가 되지도 않았을까라는 또 걱정도 되기도 맞습니다. 해요. 맞습니다. 네. 예. 자, 임병선 기자님, 임병선 부국장님. 네. 그래도 황대원 선수가 다 이겨내고. 예? 네. 바람도 건드리지 않고 네. 1500m 금메달 획득했으니까요. 이제 네. 화 좀 푸시고 다음부터는 데스킹에도 꼭 응하시는 걸로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후보로 갑니다. 아, 이분 또 올라오셨네. 네. 이 대표가 토요일 19시 30분에 동성로에 나오랍니다. 역시 이분 네. 홍준표 국민의힘 선대본 상임고문이 재등판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어제 정권교체 대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도록 하겠다. 견마지로의 심정 뭐 이런 얘기 하셨어요. 네, 어떤 말씀하셨는지 전해주시죠. 어제 이 홍준표 의원이 SNS를 통해서 이제 대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이 정권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견마지로의 심정으로 윤석열 후보 당선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름의 또 고충도 함께 남기시기도 했어요. 선거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경우가 이제 본선에 패배했을 때보다 경선에서 패배했을 경우인데 이제 본인이 그런 경우였죠. 경선 후 본선까지 그 시간을 옳고 그름을 논할 수 없는 침묵으로 일관해하고 경선 승리자의 선거 지원을 하면서 본선 승리를 위해 견마지로로 뛰어야 하기 때문에 참으로 힘들고 곤란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본인의 고충도 함께 남기기도 했습니다. 예. 또 이제 청년의 꿈에 오는 11일 이준석 대표 대구 동성로 거리 유세에 나설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자, 이 대표가 토요일 19시 30분에 동성로에 나오랍니다라는 말로 이제 하루 수년된 12일 밤 동성로 거리 유세에 나설 계획임을 알렸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좀 언어가 홍준표 의원답지 않게 순화가 좀 되어 있어요. 이런 나오랍니다. 이런 표현을 제가 쓰여도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호랑이 같은 이미지가 좀 있으시잖아요. 네네. 근데 치아가 조금 빠지신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조심스럽네. 이빨 네. 빠진 호랑이다. 이런 얘기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옛날에 그 맹호 같은 느낌이 좀 빠지고 나오랍니다라는 표현 자체가 홍준표 의원의 예전 모습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을 좀 개인적으로 좀 받았습니다. 그 앞서 9일날 윤 후보를 홍카콜라에 초청해서 1시간가량 이야기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네. 홍카콜라 대담은 뒤로 미뤄졌고 네, 19일날 나오랍니다. 네. 그랬더니 그 제가 보니까 청년의 꿈에서 아 이거 너무 예의 없는 거 아닙니까? 싸가지 없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 그랬더니 아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취지로 또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꽁한 느낌도 있고 뭔가 기운 빠진 묘해요. 느낌도 있고 묘합니다 아주. 네. 참. 근데 지금 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그래도 잘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는 이제 여론조사상에서 많은 여론조사에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캠프 내에서도 지금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시는 것 같아요. 나오고 있는 말들이나 이런 것들이. 홍준표 의원도 그런 분위기에 좀 따라가는 듯한 모습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네네. 자, 그렇군요. 자, 홍 후보도 그렇고요. 네. 자, 홍준표 선대본 상임 고문. 이 이야기들 또 그 동성로에서 이렇게 그 11일이죠? 11일? 네, 네, 네. 내일인가요? 11일 밤으로 12일. 네, 수년됐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대구 동성로에서 또 어떻게 등장을 하실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후보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공부 찐천재인가요? 예. 그 거기에 나가셔 가지고 그 네. 유튜브 나가셔서 교육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네요. 자, 세 번째 후보. 이 워딩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술고, 예술고, 과학고, 고등학교부터는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냉동인간의 도래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윤석열 대선 후보의 교육정책 광향성. 중학교 때까지는 공통교육을 많이 하더라도 고등학교 가면 바꿔야 된다. 음성으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다양성을 키워줘야 돼. 그럼. 지금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교육이 자꾸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다양한 인재들이 나와서 나라가 더 발전한다. 그런데 그렇죠. 그게 바뀔 거예요. 고등학교 갈 때는 학교들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아. 기술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고등학교부터는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야. 외국어 고등학교 빼놓으셨어요. 네. 그러네요. 외국어가 빠졌네요. 예. 아, 요즘은 뭐 고등학교 주얼리 고등학교도 있고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도 있고. 네. 근데 비즈니스 고등학교도 있고 뭐 정말 다양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공예 고등학교도 있고요. 뭐 정말 다양한 종류의 고등학교들이 있습니다. 1980년대에 녹음하신 건가? 1973년부터 과학고 뭐 이런 데는 따로 나눠서 나왔었는데 예술고도 네. 그렇고. 이거 어디서 한 얘기입니까?
네. 네, 유튜브 채널 이 공부왕 찐천재 홍진경이라는 이 방송인 홍진경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윤석열 후보가 나와서 이제 교육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 중학교까지는 이 정규 교과 과정 시간을 줄이고 다양한 걸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 고등학교부터는 기술, 예술, 과학고로 학교를 좀 나눠야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기술, 예술, 과학고를 그 집으셨는데 다 있습니다 이미. 네. 그래서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냉동 인간의 귀환이다. 그러니까요. 이게 현실 물정을 현재 물정을 너무 모르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과거에 또 이제 구직의 발언이 좀 겹치면서 그렇죠. 정말 어떤 삶을 살아오신 거냐 이런 질문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지난해 12월이었죠. 청년 실업 문제 해결책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발전하면 학생들 휴대폰으로 앱을 깔면 어느 기업이 어떤 종류의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실시간 정보로 얻을 수 있을 때가 생길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수년 전에 이미 수년 전부터 나오고 있었거든요. 구직 앱이라는 것 자체가. 네, 당시 이제 그 윤석열 후보 측에서 해명을 했던 것은 그 앱은 있지만 네. 이 앱이 이제 좀 더 기술적으로 발전을 해서 이 본인이 원하는 분야의 기업들이 자동으로 추천이 되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그렇게 네. 얘기하셔야지. 그렇게도 되고 그렇게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논란이니까 냉동인간의 귀한 논란이니까 네. 국민의힘 선대본에서도 또 얘기를 했어요. 입장이 네. 나왔어요. 뭐라고 입장 냈나요? 네, 뭐 현재도 뭐 과학고, 외고, 예술고, 뭐 기술고 다 이게 고등학교가 기능별로 나눠져 있지만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외고나 과학고를 나와서 의대에 가는 현실을 바로잡아서 이 원래 취지대로 정상화하고 교육의 다양성을 살리자는 것이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야죠. 그 사실은 그 저 직장인들 다 알지만 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네. 그 한 번에 다 할 수 있게 하는 걸 공약으로 내셨어요. 네. 그것도 네. 이미 되어 있죠. 저도 얼마 전에 했거든요. 그 그냥 하면 돼요. 한번 네. 하면 그것도 꽤 오래됐는데 꽤 오래됐습니다. 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택스라 그래가지고 예, 홈택스 들어가서 연말정산 네. 간소화 서비스 클릭하고 들어가면 쭉쭉쭉 네. 하면 다 돼요. 정확하진 않지만 제 기억에 10년 전에도 그걸 한 기억이 있거든요. 네. 한 10년은 된 것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수년 전부터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또 에티브엑스 깔아라 말아라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최근엔 그런 것도 없어졌어요. 최근 그런 것도 없어졌죠. 네. 그런 것도 공인인증서도 없어졌고요. 에티브엑스 까늘고 공인인증서 하고 막 이것 때문에 처음 저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할 때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지금 그런 거 다 없어졌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게 공약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선 후보인데 사실 이제 철학통장 발언도 함께 좀 생각이 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시민들의 삶에 대해서 너무 좀 경험이나 공부가 좀 덜 된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철학통장 뭐 40점 네. 얘기도 그렇고 아 조금 그렇습니다. 네. 뭐 잘하다가 경부고속도로 깔겠다고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문과 이과 나누자겠다고 얘기 안 하신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문과 이과. 자, 새 후보 그냥 중국이 매달 모두 가져가라고 하세요. 하자 서울신문 임병선 부국장님. 이 대표가 토요일 19시 30분에 동성로에 나오랍니다. 이 묘한 여운을 남긴 홍준표 의원. 기술고, 예술고, 과학고, 고등학교부터는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냉동인간 윤석열 후보. 자, 골라보시죠. 아, 제가 먼저 고르나요? 네네. 네. 제가 좀 너무 이게 오늘 게임이 원사이드죠. 제가 좀 쫄깃하게 만드는 의미에서 네네. 서울신문 임병선 기자에게 일단 한 표 드리겠습니다. 오, 의외의 선택. 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중국이 매달 모두 가져가라고 하자. 이게 기사 이 퀄리티 측면에서는 사실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었으나 많은 국민들이 지원해한 건 사실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점수를 드리고 싶네요. 속 시원한. 네네. 우리. 뭐 시원한 건 시원한 거지만 네. 그래도 오늘은 굉장히 원사이드한 게임인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네. 고등학교부터는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네, 꼽겠습니다. 저도 선택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기술고 예술고 과학고 고등학교부터는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 외국어 고등학교도 꼭 여기에 다음부터는 네. 언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주도 계속해서 재미있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상근 기자, MC 장원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